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이곳은 산들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산들 야생아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우, 진짜 종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예쁜 꽃들. 어머, 요거 벨벳 질레 아니야? 벨벳 질레. 우와, 이쁘다, 이뻐. 이뻐. 여기 이제 비비추 뭐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머나, 이거. 와, 이거 무슨 장미인데 꽃볼이 이렇게 잡혔어요. 5월은 역시 장미의 계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꼬리풀인 줄 알았더니 꿀풀. 꿀풀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라색. 지금 이렇게 거리대? 행인분,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행인분으로 걸어 놓으셨습니다. 아유, 요거 흰색, 지난번에 흰색 꿀풀 판매했죠? 요걸 보니까 흰색이라고 완전 흰색이 아니라 요새 또 보라색 톤이, 아, 요렇게 숨겨져 있는데 눈썹이, 안 보인다. 요렇게 눈썹이 있어요, 눈썹. 보라색, 요렇게 보라색 톤이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을까요? 요 꿀풀 정말 예쁘네요. 요렇게 달아 놓으시니까, 이렇게 해 놓으셨고, 아유, 이쪽에는 또, 예쁜 꽃들, 카네이션, 재련음, 또 여기는 조그만 아담한 정원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재들이 이렇게 있고, 아유, 노벨리아를 또 저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와, 멋있네요. 멋있어. 저 화분도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여기는 이제, 집. 이렇게 초가집들이 있는데요. 입주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이런 집들도 있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오셔서, 여기는 정말 눈 요깃거리가 많답니다. 보는 즐거움. 그래서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요 고강나무 같은데? 고강나무가 이렇게 꽃이, 저기, 저것도 화분이죠. 화분인데 이렇게 집 모양의 밑에 이렇게 화분 담을 수 있는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겹고강나무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분홍색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작약이랍니다. 이런 작약이 세상에. 얼굴이 어쩜 얘는 꽃이 아닌 듯하면서 이게 꽃입니다. 꽃.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어쩜 꽃이.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꽃이 요것만 피고 아직 안 핀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주에 이거 볼려나 모르겠어요. 요거 언제 피려나. 요건 아직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요게 작약입니다. 작약. 그리고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요거는 아직 안 폈는데 얘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필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꽃이 피어있고.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주이나. 응? 주이나. 주이나? 주이나가 뭐야? 이름이요. 아, 이름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 아니, 여기, 이게 꼭, 잎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꽃 줄기를 보니까 꼭 아카시아 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뭐? 주이나? 주이나. 아우, 네, 이름도 어렵네. 아, 요거는 그냥 찔레나무인데, 이건 야생 찔레나무인가 보다. 야생 찔레나무 아니에요? 이거? 물살이. 응? 물살이. 아, 이게 물살이야? 네. 난 찔레나무인 줄 알았더니 물살이래요. 하얀색. 물살이. 와, 이제 지금 이제 꽃이, 얘는 꽃이 진 것 같다. 얘 뭐지? 조팝이요. 조팝은 진 거죠? 아니에요? 아, 필 거예요? 빨간 조팝? 빨간색 조팝? 아직 요거는 안 핀 거래요. 아직 궁금합니다. 어머나, 인동초다, 인동초. 이거 빨간 인동초예요? 네. 우와. 어우, 꽃이, 얘는 송이가 왜 이렇게 커? 엄청 크다. 이런 인동초, 여기 또 비비추에서. 이렇게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와, 여기 작약 또 있다. 똑같은 거 같, 어머, 얘 틀리다. 작약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 작약들이 다 틀리대요. 아, 이쁘다. 얘는 뭐야, 하얀 꽃은? 저 하얀 꽃이 뭐예요? 말발돌이. 아, 말발돌이. 저는 볼 때마다 새로워서 이름을 몰라요. 말발돌이입니다. 어머나, 이거 로잔 스쿤 재련님이 이렇게 꽃 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예뻐 예뻐.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와, 여기 보니까 또 얘네 아마릴리스 이렇게 꽃 핀 거 보세요. 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꽃이 어쩜 이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멋있다. 아마릴리스 흰색이에요. 흰색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와. 자, 이제 판매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고, 또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이벤트는 뭐가 될까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개를 여러 아이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판매 영상 하나씩 담아 볼게요. 역시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이제 장미가 하나씩 피고 있는데, 그런 계절이라서 사장님이 또 장미를 준비하셨을까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찔레 장미입니다. 어머, 꽃이 보세요. 꽃이 진짜 예쁘죠. 장미 아니에요. 찔레예요, 찔레. 요 아이가 보석 찔레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찔레꽃 같지 않으면서 찔레예요. 요게 지금 한 포트에 이렇게 생겼어요. 10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나무도 지금 한 20cm 됩니다. 이게 보석 찔레,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이 정말 예뻐요. 이게 지금 제가 손가락 이렇게 대볼까요? 꽃 크기가 이만해요. 꽤 크죠? 완전 장미 같은 찔레 장미, 보석 찔레, 가격은 5,000원입니다. 계속 찔레가 올라오네요. 요거는 빨간 겹찔레. 요 보세요. 지금 요게 피고 있는 거죠, 사장님? 지금 요 속에도 얘는 시원하다. 안에서부터 피는 게 아니라 맨 가에서부터 피면서 안에 이렇게 피어나네요. 어머, 너무 신기하죠? 저는 가운데가 이게 꽃인가? 씨인가 했는데 씨가 아니라 지금 피는 중이에요. 하나씩 밖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 얘는 굉장히 특이한 찔레 장미입니다. 요거는 빨간 겹찔레 장미.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 예뻐. 가격은 5,000원입니다. 빨간 겹찔레입니다. 요거는 삼색찔레입니다. 삼색찔레. 지금은 이렇게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피나 봐요. 지금 요거 피고 있는 거, 요거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라인 선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또 노란, 핑크 라인을 그리면서, 또 아이보리 색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 연하게 흰색 가깝게 이렇게 지는 게 요 아이의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요 아이 이름은 삼색찔레. 어머,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필 때 피기 전 모습 한번 볼까요? 처음 피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입술, 완전히 끝에 입술 라인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몽오리 쳤다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피어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피는 과정을 이렇게 나무 한 나무에서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삼색 찔레, 이것도 가격은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우, 정말 너무 예쁘다. 요거는 지금 분홍 애기 찔레입니다. 분홍색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수형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지금 찔레 장미들이 다 꽃뿌리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요. 요 아이도 아주 이렇게 나무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뿌리 잡혀 있습니다. 분홍색이 정말 예쁜 분홍 애기 찔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작은 분이에요. 작은 분에 있는 아이는 5,000원이고, 요렇게 큰 분에 담겨져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소자는 5,000원, 조금 큰 대자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다, 요 큰 애기 찔레는 꽃볼이 더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분홍 애기 찔레, 소자는 5,000원, 대자는 2만원입니다. 요게 지금 대자가 엄청 커요. 한 뼘, 두 뼘, 하초만, 식물만, 찔레 나무만 제 뺨으로 두 뺨이 조금 넘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우, 꽃이 정말 예쁘다. 요거는 사계 소국입니다. 사계 소국. 지금 요것도 한 10cm 되는 것 같죠? 한 화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유, 요런 아이들은 꽃이 진짜 엄청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인,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3,000원에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꽃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사계 소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별 가가미입니다. 저는 별 가가미를 아주 애기였을 때 그냥 바닥에서 싹이 나올 때만 봤지 꽃은 아직 못 봤거든요. 오늘 별 가가미 꽃핀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별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죠. 별 가가미 여기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정말 예쁘다. 별 가가미 보라색 3,000원입니다. 와 벌써 문빔이 나왔습니다. 문빔 저는 가을에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왜냐고요? 저희 꽃밭은 아직 애기애기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역시 하우스에서 키워서 그럴까요? 꽃이 벌써 폈습니다. 문빔 정말 사랑스럽죠.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줄기마다 꽃도 풍성히 보여주는 문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월동 짱 잘 됩니다. 월동해서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디서나 키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문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펜스테몬입니다. 펜스테몬 아우 꽃볼이 다 잡혀 있어요. 이제 꽃이 피기 직전입니다. 이 아이 데려가시면 펜스테몬도 꽃을 굉장히 오래 보여주거든요. 이 줄기가 자라면서 계속 꽃대 올려주고 곁가지에서 또 올라오면 거기서 또 꽃도 또 올려주고 그래서 꽃을 아주 오래 볼 수 있는 펜스테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나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렇게 한 뺨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펜스테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안개페랭입니다. 요거는 겹이에요. 겹. 아직 꽃은 안 폈는데 여기 보니까 꽃이 물려 있어요. 꽃이 물려 있어서 요런 안개페랭이 아이들은 진짜 키워보신 분들은 또 키워보고 싶어하는 꽃 중에 하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요런 거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겹 안개페랭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굉장히 나무도 크고 꽃도 오래 보여주고 요 아이는 이제 씨앗 발아돼서 내년에 또 볼 수 있답니다. 해마다 볼 수 있는 겹 안개페랭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요거는 숙근 안개페랭이라서 요거는 노지 월동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겹 안개페랭이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뻐꾹나리입니다. 무늬 뻐꾹나리. 요렇게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반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무늬 뻐꾹나리인데요. 꽃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도 꽃을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꽃 올려드렸죠? 요 꽃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깨순이에요. 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꽃 모양이 정말 예쁘고 그 색감조차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무늬 뻐꾹나리 요게 가격이 8,000원입니다. 지금 4촉이 담겨져 있어요. 꽃도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무늬 뻐꾹나리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무늬 뻐꾹나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나 요 아이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저 요 아이 보고서 저도 요거 하나 찜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 꽃도 예쁘죠? 꽃 보기 전에 저 잎이 제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잎도 예쁘죠? 꽃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 이름이 줄무릇이라는 아이예요. 줄무릇. 정말 예쁘죠? 대박입니다. 정말 요 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있을 때 요 아이 데려가세요. 근데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 키우세요. 노지 월동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요거 사장님이 키워보시니까 요거는 중북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괜히 노지 월동 된다고 해서 밖에서 키우다가 얼어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월동 시키시고요. 키우는 거는 그냥 노지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키우는 건 가능하답니다. 줄무릇 가격은 4,000원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꽃도 예쁘고 잎도 예쁘고. 줄무릇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물매화입니다. 물매화. 저 요 아이도 잎이 지난번에 요 아이 올리면서 잎이 참 예쁘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난번에는 하얀색이었으면 오늘은 분홍색 물매화입니다. 분홍색 물매화.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꽃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꽃이 사장님이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분홍색 물매화입니다. 물매화 가격은 요게 지금 12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어우, 정말 매력 있습니다. 분홍 물배와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스카비오사입니다. 스카비오사 보라색입니다. 스카비오사도 솔체입니다. 솔체. 보라색. 솔체를 요거는 이제 스카비오사라고 불리는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솔체꽃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죠? 요 아이도 당연히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지금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15cm에 가득 담겨져 있는 스카비오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 정말 꽃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보세요. 줄기마다 올라오는 곳마다 이렇게 꽃이 꽃봉오리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벽가지에서도 이렇게 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스카비오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짱 잘 됩니다. 요거는 등심 붓꽃입니다. 흰색 흰꽃이 피는 흰 등심 붓꽃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흰 등심 붓꽃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홍동자입니다. 동자 꽃들 꽃이 굉장히 예뻐요. 요 홍동자도 저도 요걸 아예 작년에 키워봤는데요. 아직 싹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뭐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것도 노지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홍동자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한 포트에 세 개가 있고 또 자구가 또 하나가 새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백두산 털동자입니다. 백두산 털동자도 동자꽃이랑 꽃, 같은 동자이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는 조금 키가 있기는 한데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저도 요거는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꽃밭에 여기 월동을 잘 해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옮겨 심어서 지금 아직 꽃은 안 폈는데 크기가 요만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백두산 털동자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 화이트 캔디입니다. 화이트 캔디도 요 아이 진짜 하얀 알 사탕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꽃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화이트 캔디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월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뿌리가 나도 더 자라고 싶어. 뿌리가 막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것도 아주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화이트 캔디. 노지 월동도 짱 잘 되는 화이트 캔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겹 에케네시아. 아, 에케네시아 진짜 요거는 엄청 예쁘잖아요. 저도 요 아이는 아직 키워보지는 못했습니다. 호수는 한번 키워봤는데 요거는 겹이에요. 겹 에키네시아. 요게 지금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15cm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지금 촉 좀 보세요. 촉이 엄청 많아요. 요 아이는 진짜 키워보시는 분들은 후회 안 해요. 정말 있을 때 요 아이를 데려가셔야지 요거는 금방 품절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겹 에키네시아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거 아이도 씨앗 발아도 잘 되고요. 또 요 아이는 또 요거는 월동이 노지 월동이 잘 된답니다. 겹 에키네시아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오늘은 백두산이 많이 출연을 하네요. 요거는 또 백두산 기린초입니다. 백두산 기린초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도 사장님이 재작년에 한번 주셔서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 번식도 짠 잘 되고 꽃도 굉장히 예뻐요. 노랗게 피는 꽃인데 요 아이는 또 기린초 아이들은 월동도 잘 되고 요런 거는 이렇게 행인분에 심으셔도 아주 멋지게 키우실 수 있고 롱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그 멋이 요 아이 또 그 멋스러움을 더욱더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백두산 기린초 아주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있을 때 요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백두산 기린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장미 기린초입니다. 장미 기린초.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보면 장미꽃을 닮아서 장미 기린초라고 합니다. 얘는 이 잎 자체가 얘는 꽃이 따로 없고 요 잎 자체가 장미를 닮아서 장미 기린초인데요. 요거 보세요. 정말 얘 자태로만 보더라도 꽃이 없어도 정말 요 아이는 예쁘게 볼 수 있는 장미 기린초랍니다. 색깔도 이게 가을이 되면 점점 색깔이 더
짙게 이렇게 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은 지금 3,000원입니다. 장미 기린초 요 아이도 이렇게 행인분이나 롱분에 심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굉장히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장미 기린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 이제 숫잔대입니다. 숫잔대. 요거는 홍화 숫잔대.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홍화 숫잔대. 요것도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한 18cm? 15cm? 15cm 화분에 가득 담겨 있어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옆에서 곁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라오는 줄기마다 요거 꽃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요 아이는 진짜 키워볼 만합니다. 꽃도 예쁘죠? 꽃도 굉장히 풍성하게 올라와주는 홍화 숫잔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 아이 노지 월동됩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홍화 숫잔대입니다. 요거는 구슬잔대입니다. 구슬잔대. 꽃이 정말 예술입니다. 꽃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꽃 핀 모습을 보면 정말 요거는 구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쁘답니다. 구슬 잔대. 요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한 퍼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또 월동,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잎이 꼭 제비꽃, 잡초 제비꽃처럼 닮아서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구슬잔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짜잔! 요거 오늘의 이벤트 상품입니다. 요거 지금 화분에, 화분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그냥 수제 화분이 아니고 요런 화분이 사장님한테 좀 있어서 요거는 사장님 만드신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요 화분에 지금 초화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지금 초화와도 제 손 요게 비교해서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컸고 이제 지금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초화도 판매했잖아요. 근데 요 화분에 담아서 요거를 6,000원에 드린대요. 요거 원래는 10,000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꽃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요걸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구입하시는 분들, 요거 찜하시는 분들만 선착순 지금 몇 명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거 빨리 요거 보시고 요게 지금 이벤트 상품이니까요. 오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께 요거 드린다고 하니까 먼저 이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주문해 주세요. 선착순이랍니다. 지금 요거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지금 초화와 지금 이 보세요. 엄청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풍성히 담겨서 화분에 이렇게 담아진 게 요걸 가격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아, 이번엔 바이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솔. 어머, 요거는 색깔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봐왔던 루비 바이솔 같이 생겼는데 얘는 루비가 아니고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깨 넘어서 좀 주워들은 얘기인데 얘는 제이게스트라는 아이예요. 제이게스트라는 바이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우와, 얘 뭐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이 아주 빽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이게스트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바이솔은 월동 다 잘 되는 거 아시죠? 제이게스트 바이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연화바이솔이에요. 아우,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생긴 연화바이솔은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요거는 반하는 아이예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넓은 납작한 화분에다가 요 아이를 딱 납작하게 키우면 아주 정말 요게 자구 번식도 잘하죠? 금방 가득 차서 멋지게 볼 수 있는 연화바이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바이솔 아이들은 다 월동되는 거 아시죠? 지금 올라오는 아이들은 노지 월동 가능한 바이솔들입니다. 연화 바이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가 요 옆에 영상 올려드렸죠?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 이렇게 키우면 요 연화 바이솔의 정말 그 독특한 그 매력이 도드라지게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서 심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연화 바이솔이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요거는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요렇게 보면 거미줄 치듯이 이렇게 솜털로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있죠. 요것도 지금 자구도 엄청 많고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죠. 거미줄 바이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게 매력이래요. 이렇게 거미줄 치는 요 모습. 요게, 요거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미솔, 바위솔입니다. 범매 무서워라. 호랑이 발톱입니다. 이름이 호랑이 발톱이라서. 근데 어딘지 모르게 이름 따라 가나 봐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저는. 이 아이도 이렇게 얼굴도 크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호랑이 발톱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강화 좀바이솔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특히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강화 좀바이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빽빽하게 잠겨 있습니다. 요게 조금 큰 화분에 심으면 요거는 화분 크기만큼 클 듯해요. 번식도 굉장히 잘 되죠, 바이솔들이. 강화 좀바이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지중화 바이솔. 지중해가 아니라 지중화 바이솔이에요. 요거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눈에 확 들어오는 지중화 바이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자, 이제 산들 야생화의 아주 특별한 아이들 비비추. 비비추는 진짜 종류가 굉장히 많은 비비추 이제 나갑니다. 황금 비비추입니다. 황금 비비추. 이렇게 황금색 톤이 나죠? 여기 황금 비비추. 이게 지금 12cm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12cm 화분에 지금 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담겨 있나봐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비비추 영상 올라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비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황금 비비추, 산들 야생화에만 있는 비비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또 황금 비비추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비비추입니다. 무늬 비비추인데요. 얘는 그냥 무늬 비비추라고 다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또 이름이 있어요. 만상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늬 비비추. 요것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것도 촉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개가 담겨져 있는데 무늬 비비추 만상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진호스타입니다. 아유, 무늬만 요 입만 봐도 참 멋있어요. 그래서 비비추 매력에 빠지는 듯합니다. 아유 멋있는 준호스타. 요거는 지금 15cm 화분에 두 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촉이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막 무식하게 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쁘게 사이즈도 예쁘고 무늬도 예쁘게 이렇게 자라주는 준호스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카린 호스타라고 합니다.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다 달라요. 저도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다 달라요. 요 아이는 카린 호스타인데요. 지금 화분이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키가 조금 있기는 한데 요것도 한 뼘, 제 뺨으로 한 뼘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카린 호스타. 요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정말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카린 호스타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삭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삭줄. 요거는 황금 좀 마삭입니다. 지난번에 황제 마삭줄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그 조합을 엄청 많이 찾으셨나 봐요. 근데 수량이 몇 개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찾았지만 다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하면 또 황제 마삭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황금 좀 마삭입니다. 잎 좀 보세요. 잎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지금 크기가 제 손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영도 장난이 아니에요. 요 목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 나무의 그 나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요거 보세요. 뿌리도 이렇게 올라와서 얘는 여기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나무 수영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황금 존마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우 예뻐. 요것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만 요거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황금 존마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렇지. 와, 이 아이는 또 이름이, 여기 입 좀 보세요. 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파마를 했네. 얘는 어디 미용실에서 이렇게 파마를 해서. 머리가 꼬불꼬불하네. 입이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꼬부리 마삭줄입니다. 꼬부리 마삭줄.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마삭줄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아이가 있네요.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꼬불꼬불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는 꼬부리 마삭입니다. 꼬부리 마삭. 이 아이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지금 요 한 팟도 여기 목질 한번 보세요. 나무 수영대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고, 나이가 꽤 된 아이예요. 이렇게 꽤 오래됐다고 하네요. 꼬부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우,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는 풍채 마삭입니다. 풍채 마삭. 잎을 한번 보세요. 무늬도,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아주 다양한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 이름은 풍채 마삭입니다. 풍채 마삭. 수영도, 마삭줄이, 수영이 굉장히 다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목지라도 한번 보세요. 목대도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생긴 풍채 마삭.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와, 아니 갈수록 정말 마삭 잎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요거는 입장이 마삭 잎이 조금 길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 아이를 이름이 치옥이라고 하는 마삭줄입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 가지 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옥. 이 아이는 좀 가격이 있네요. 요거는 가격이 20,000원입니다. 치옥 마삭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지금 크기가 손으로 한 뺨? 키가 이렇게 한 뺨 정도 되는 크기의 치옥 마삭줄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와,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마삭줄을 진짜 오늘 산들 야생화에서 이렇게 마삭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있어봐야 한 손가락 안에 들겠지 했는데 정말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새로운 아이들. 요 아이는 참 이름이 예뻐요. 한번 보세요. 입도 굉장히 예뻐요. 마삭이 너무나도 예쁜데 요 아이는 금빛 노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삭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입 좀 보세요. 아, 진짜 환상적이야. 이름도 예쁘죠. 마삭도, 마삭 입 한번 보세요. 정말 예뻐요. 이름만큼이나 정말 요 아이의 금빛 노을 매력에 진짜 빠져버립니다. 가격이 지금 요 아이는 5만원이에요. 5만원. 요런 아이는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네요. 금빛 노을이라는 이 마삭줄은 보기 드문 아이라고 합니다. 요게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정말 예쁘다.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금빛 노을 마삭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머니나. 얘는 이게 새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거예요? 네. 얘는 또 이름이 천사 마삭줄이에요. 이거는 천사 마삭줄.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쉽게 볼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아주 귀한 아이들인데 이거는 천사 마삭줄. 이거는 지금 크기가 지금 제 손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6만원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되게 힘든가 봐요. 나이를 먹어서 늙었나?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여기 천사 마삭줄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여기 한번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세요. 이 화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그것도 여기 지금 여기 화분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는 모습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천사 마삭줄 가격은 6만원입니다. 와, 진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볼 수 없는 마삭줄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고 계신데요. 요 아이는 주작 마삭입니다. 이름이 주작 마삭. 담겨져 있는 모습 너무 멋있죠? 약간 이 아이도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간 귀스톱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죠? 요거는 데려가시면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계속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주작, 마삭. 이름이 주작입니다. 또 한번 가까이 볼까요? 색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예쁘다. 이렇게 무지로, 황금 무지로, 아니면 이렇게 무늬로, 아니면 이렇게 빨간 모습으로 나오는 주작, 마삭, 가격은 7만원입니다. 아, 근제 모양 너무, 요 나무 수영이 너무 예뻐요. 짠, 요거 좀 보세요. 정말 멋있죠? 요 아이는 나중에 꽃이 피는 마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삭 중에 여기를, 요 아이를 또 백화등이라고 불려질 만큼 꽃이 예쁘게 피는 마삭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 백록 백화등 마삭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꽃도 예쁘게 피고, 요 수영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나. 정말 그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수영 자체가 일자로 곧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요게 백록 백화등 마삭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야 진짜 멋있다. 나무가 굉장히 멋있죠. 야 입장도 보세요. 얘도 약간 잎이 프릴기가 조금 있기는 하네요.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진짜 제가 보면서 진짜 감탄합니다. 너무 예뻐서. 나무가 이렇게 멋있는 제 몸도 같이 끼부러졌어요 지금. 이 아이를 찍다 보니까 제 몸도 끼부러지는데 이렇게 멋지게 생긴 백록 백화등 마사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정말 그 몸값을 하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잎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백록 백화등 마사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와 나무가 진짜 수영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요거는 토종 존마삭이라고 합니다. 토종 존마삭.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토종이에요. 토종 존마삭. 잎이 이렇게 생겼고 수영이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 목대도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와 엄청 오래됐습니다. 토종 존마삭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근데 지금 꽃들 때문에 요 아이 수영이 다 안 들어오네요. 아, 제가 수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토종 존마사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상품입니다. 요거는 백화등이에요. 지금 아우 향기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 향기가 굉장히 짙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얘는 향기가 유독 진하게 느껴지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진짜 향기에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백화등 토종 백화등인데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나무가 얼마나 오래 되면 이렇게 될까요? 완전히 이게 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요 나무의 나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우, 요 꽃 보세요. 꽃도 너무 예쁘죠? 요렇게. 아, 향기 진짜 좋다. 일반 저런 백화등하고 향기가 다르네요. 역시 토종 백화등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나무도 멋지고, 요것도 한번 수영을 보여드릴까요? 수영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멋있죠? 이렇게. 아, 지금 하나 안 들어온다. 이렇게. 훨씬, 여기다 이렇게 수영을 보여드리니까 훨씬 낫죠? 멋지게 생긴 토종 백화등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문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 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바로 응답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